네, 이제 두 번째 요리를 만나봐야겠죠? 네. 냉방병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요리 뭔가요? 네, 우리가 보통 단짠단짠 요즘에 하잖아요. 달고 짠맛의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달싸 조화가 일품인 마과잼 샌드위치입니다. 이 단짠이 아니라 달싸라고 하시면은 달콤하고 알싸한 뭐 그런 맛이 예상이 지금 되고요. 네네. 또 마과잼이라고 하시니까 마는 마늘이잖아요. 네네. 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는 바로 사과입니다. 아, 사과. 그러면 사과하고 마늘을 제외한 그 밖의 재료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마늘을 준비할 건데요. 주 재료이죠. 네. 근데 마늘을 오늘은 먼저 찌를 거예요. 마늘을 올려서요. 마늘은 먼저 잘 다듬어야 돼요. 꼭지는 잘 제거하고야 되고요. 그래서 마늘은 충분한 양으로 한 400g 이상 그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꼭지는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충분히 마늘이 쪄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까요? 한 20분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익게 되고요. 젓가락 같은 걸 눌러보면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일단은 침기에다 놔두고 나머지 재료를 손질해 볼 건데요. 네. 먼저 사과를 강판에 갈아 두었거든요. 네. 예, 이게 아까 말하면 마과잼에서 사과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요 마늘하고 사과만 가지고 잼을 만들어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제가 특급 비밀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거 그냥 견과류 뭐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죠. 네, 네. 납작하죠? 이게 백편두라고 하는 한약재예요. 까치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본 초강목에 보면 백편두는 설사와 이질을 그치게 하고 더위 먹은 증상을 치료하며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습열을 제거하며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백편두 저는 처음 봤는데 냉방병뿐만 아니라 일사병에도 좋은 약재이자 또 식재료였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백편두를 한 반나절 정도 물에다 불린 다음에 우리가 콩을 삶듯이 이걸 한 40분 정도 내외로 해서 삶아준 거예요. 우리가 뽑지를 벗겨서 깍지를 갖다 없애기도 하는데요. 그 약성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우리가 갈아서 쓸 거예요. 네. 한번 두 개를 갈아볼까요? 네. 백편두를요. 네. 여기다 좀 넣고요. 우리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집에서는 우리가 잠길 정도. 우유가 들어가는구나. 네네. 고소한 맛을 더 주고요. 그다음 올리고당을 넣어요. 단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조금 더 가미해도 되니까요. 제가 설탕을 조금 더 가미할게요. 자, 이 상태로 다 갈렸고요. 이제 찜통에서 마늘이 어디 쪄졌나 볼까요? 찔러봐요. 아, 제가요? 네. 푹 들어가요. 아우. 얘를 이걸로 으깨면 네, 같이 으깨요. 자, 오, 뭐. 잘 되네. 마늘인지 모르게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마늘인지 알려면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덩어리 남겨두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감쪽같이 속여요. 감쪽같이 속이자고요? 네. 됐고요.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우리 한번 잼을 만들어 보기로 할까요? 거기 설탕도 좀 줘보실래요? 여기다 부어주실래요? 그냥 바로? 사과잼도 해. 사과잼. 사과잼. 같이 오랫동안 졸일 거기 때문에. 네. 달콤한 냄새 벌써 나요. 너무 센 불에 하면 누러붙기 때문에 이건 자꾸 계속 지워줘야 돼요. 누러붙지 않게. 우유에다 간 백편두를 넣을 건데요. 네. 조금 넣어볼까요? 한 동량으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원래 잼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어디 갔다 오게 되면 다 눌어붙어요. 그래서 정성껏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저어주면서 눌어붙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특히 후라이팬을 선택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데서 하게 되면 너무나 잘 눌어붙어요. 그래서 잼을 만들 때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프라이팬에서 잼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저어볼게요. 네. 생겼으니까. 용암처럼 올라오죠? 계속 이렇게 저으면 되는 거죠? 네, 계속.
계속. 3시 이제 한 20분 정도 지금 저었거든요. 네. 팔이 좀 아플라 그래요? 어우, 근데 거의 다 됐고. 네. 이제 이걸 넣으면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까 보니까 뭐 계피가루 그런. 정다 계피가루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넣어주면 이 계피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하고 신경을 안정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기호에 따라서 넣어야 돼요. 또 계피향을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수정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량 오늘 조금만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네, 기호에 맞게. 얼마든지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특히 체표나 몸 전체를 따뜻하게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이고 효과도 좋고 독성도 없고. 이제 다 됐는데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